영어로는 그와석트풋인 이 동물은 말 그대로 유리문어로 온몸이 투명해서 내장기관들이 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는 특징을 지닌 동물로 1918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깊은 심해에 살기 때문에 잡힌 개체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연구된 자료가 부족한 수수께끼 두 종류입니다. 지금 영상은 태평양 키리바시 피닉스 제도 아래 심해에서 발견된 유리문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슈미트해양연구소가 촬영해 공개한 희귀 영상입니다.